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이 첫 방영된 때는 1973년으로 가구나 물건들도 상당히 구식인데요. 툭하면 화면 나가던 옛날 TV부터 구식 통돌이 세탁기, 2G폰까지 하나같이 옛날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도라에몽에 나오는 물건들도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안경 써야 보이는 초대형 3D TV, 태블릿 PC랑 다중 모니터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하는 비실이, 그리고 액괴가 다시 유행하면서 도라에몽이 액괴를 가지고 노는 장면도 생겼죠. 하지만 스마트폰 셀카봉에 아이폰, 드론까지 나오는 요즘 짱구 에피소드에 비하면 도라에몽에선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 최신 기계가 나오면 도라에몽 비밀 도구의 신비함이 떨어질까봐 자제하는 것 같네요. 도라에몽이 좋아하는 상징적인 빵, 도라야끼. 한국에선 단팥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도라에몽에서 나오던 도라야끼랑은 살짝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단팥이 들어간 빵이니까 단팥빵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도라에몽의 미국 수입사인 디즈니는 문화 차이가 생기는 내용을 수정해서 도라야끼는 피자로, 오므라이스를 머핀으로, 돈은 달러화로 바꿨고 0점 답안지엔 F학점이 추가, 젓가락은 포크로 변경되고, 일본에선 너구리로 오해받는 도라에몽을 미국에선 너구리가 이해되기 어려워서 바다표범으로 수정했다는데요. 특히 상징적인 빵인 도라야끼가 피자로 바뀌면서 팬들의 분노가 컸다고 하네요. 도라에몽을 좀 보신 분이라면 도라에몽이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구를 통째로 파괴해버릴 뻔한 걸 아실 텐데요. 2112년 도라에몽의 탄생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도라에몽은 로봇 쥐에게 귀를 갉아먹히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지만 치료를 받는 도중 파리 때문에 재채기를 해서 의사 로봇이 실수하는 바람에 도라에몽의 귀를 복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를 본 도라에몽의 여자친구 노리아마코는 배를 잡고 웃고, 도라에몽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을 먹으려고 하지만 착각해서 슬퍼지는 약을 먹게 됐죠. 이 약을 먹어서 슬퍼진 도라에몽은 3일 밤낮으로 울게 됐고, 그 때문에 몸에 발라져 있던 노란색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파란색으로 변하고, 목소리는 3일 동안 울어서 쉰 목소리가 되는데요. 이 설정은 후지오 작가의 원작 설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1979년작에서 도라에몽의 성우 오오야마 노부요시가 워낙 독보적인 쉰 목소리라서 도라에몽의 쉰 목소리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는데요. 그에 맞춰서 위 설정이 나온 에피소드는 1995년에 방영됐다고 하네요. 그럼 역대 성우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들려오는데 스키나 도부츠의 이미지를 코코로니 지옥에 描くんだ. 억울한 유명을 쓰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선생님한테 따지고 올게. 이런 데다 버려두고 가다니. 달릴 때 이 꼬리가 땅에 끌리지 않게 해야 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왠지 짜증도 안 나고 다 용서가 돼. 김서영 성우님은 성대결절, 문남숙, 최민지 성우님은 개인사정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선 아무래도 도라에몽 특유의 목소리를 연기하려면 성대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어서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